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지털 변호터 6월 릴레이 특강 준비한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교육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신데요. 들어오셔서, 네, 들어보시고, 그리고 채팅창이 열려 있을 겁니다. 그 채팅창에 글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후반부에 네, 실습도 진행하면서 보여드리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도 혹시 디지털 대전환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런 키워드 또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런 용어를 들었을 때 뭔가 거창하고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에서 이미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대전환이란 말은 말 그대로 디지털 기반 위에 인간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디자인되는 그런 커다란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간단하게는 이런 걸 예로 들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중국집을 배달하거나 주문시키려고 할 때, 어디로 통해서 하시나요? 약한 5년? 뭐 짧게는 2, 3년 전만 해도 혹시 종이 책자나 아니면 스티커 같은 거 냉장고에 붙어 있는 그걸 보고 전화를 걸지 않으셨나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폰을 열고, 네, 배달 앱을 여신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리고 평점이 좋은 그런 곳을 찾아서 전화를 거셔서, 네, 배달을 받습니다. 이 역시도 디지털 대전환의 하나의 사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이 더 이상 아날로그 기반이 아니라 디지털 위에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큰 규모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표는, 각 연도, 그러니까 크게 크게 제가 제시하긴 했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마지막 4, 4분기 기점으로 시가총액의 1위부터 10위까지의 그런 기업들을 리스트업을 해본 겁니다. 색깔 구분이 되어 있죠. 여기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곳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에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나죠. 2009년은요. 이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라는 기업 두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 제가 말한 이두 기업들은, 대표적인 어떤 기업들인가요? IT를 다루는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검게 되어 있는 곳들은 어떤 기업일까요? IT가 아닌 다른, 종류를 다루는 그런 기업들을, 예, 개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흰색 부분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을까요? 2006년에는 하나, 9년에는 둘, 13년에는 맞습니다. 세 개로 늘었고, 마지막 2020년, 제가 제시한 마지막에 해당한 2020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9개나 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2024년 넘어가면은 이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확연한 변화는 어떤가요? 점차적으로, 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연하게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 변화, 세상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앞으로 이 사회 진출의 내가 되는 우리의 젊은 친구들, 청년들 또는 직업을 찾고자 하는 이런 구직자들은 그러면 어떤 소양을 우리가 갖춰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의외로 이런 고민들은 우리 구직을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기업들이 사실 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되거나 또는 이 사람들 어떻게 또 우리에게 맞는 사람도 또다시 바꿔서 쓸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니즈도 있기 때문에 맥킨지 앤 컴퍼니라는 이런 컨설팅, 네, 글로벌이랑 이런 컨설팅 기업에서 재미있는 보고서를 한번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래 역량이 어떤 게 필요할까? 바로 이런 미래 구직자들을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실제 본인들이 정리도 했고, 그걸 가지고 간단한 실험도
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표 같은 경우는 56가지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을 우선 제가 제시한 것처럼 크게 색으로 구분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검은 인지적인 능력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파란색으로 배치되어 있는 부분은 디지털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소양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단순히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좀 적극적인 사용의 형태죠. 또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디지털에 해당한 데이터들을 읽고 쓸줄 아는 그런 전반적인 소양까지도 포함하는 능력입니다. 자, 제가 아까 실험을 간단하게도 실행했다고 했죠. 이런 데이터,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 나라의 젊은 청년들, 구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너희가 이런 소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라는 식으로 설문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보시는 방법은 여기에서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각 색깔별로 지금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여기. 네, 요쯤 되겠네요.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어떤가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제일 첫 번째 요 부분. 네, 요 부분에서 숫자는 이 정도고요. 그다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네, 내려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소양에 비해서 확연하게 평균이 낮은 것은 뭐인가요? 네, 바로 아시겠지만 디지털과 관련된 소양은 다른 것과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공교육에서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뭐 원래부터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게좀 차이가 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든 이런 소양이 우리가 앞으로 인력으로 와야 되는 친구들이 필요한데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죠. 근데 이런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소양이나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성향, 네, 소양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를 가졌는지 이런 것들도 역시 중요합니다. 여기 아마 참여하신 많은 분들은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하시거나 또는 강사로서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시는 분들일 거라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요즘 아이들은 어떤가요? 세상에 어떤 아이들이 온다라는 흥미로운 그 제목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추천받고 호기심에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네, 많이 인용하시더라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들은 이미 테크놀로지와의 공생관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공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생. 뗄래야 뗄수 없는 생존을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되는 관계로까지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서술에도 나오지만은 혹시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 뭐 부모님이시라면은 그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뺏는다는 거를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네. 저희 집그 아이도 생각나는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싸워야 되죠. 정말로. 근데 여기서는 재밌게 표현합니다. 테크놀로지는 지닌 인간은 그야말로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무기를 항상 지니고 다니는 셈이다. 그래서 마치 뭐냐면은 새로운 손을 뻗을 수 있는 팔이 하나 더 생긴 것과 다름없다라고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우리 지금도 충분히 집에 앉아서 터키나 지구 반대편에 있을 법한 그런 디저트를 여러분들 손쉽게 찾아서 가본 적도 없는 곳에 매장에 있는 물건을 찾아서 받기도 하는 단순 손 하나가 아니라 마법손 같은 게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되지 않으실까요? 이미 그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그런 경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이들, 앞으로 우리가 만날 아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거를 끊어야 된다. 더 이상 뭐 이런 유해성이 있어서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것은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변화,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날 아이들, 우리가 가르쳐야 될 아이들 역시도
디지털과 더 이상 뗄수 없는 이런 공생관계를 하는 아이들이 이제 우리한테로 오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만나서 뭐 교육도 해야 되고 또는 생활에서 함께 살아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 정부에서도 이미 이런 사회 변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에 기반을 해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 정책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에 대한 소개를 일부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저는 그 키워드가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제가 전공한 컴퓨터 과학을 입장에서 보자면 ITS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인공지능 튜터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기술적으로 이 맞춤형 교육과 이 ITS라는 기존의 교육과 차별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런 이론적인 것보다도 아마 좀더 와닿으실 게 실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만날 또는 이미 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의 이런 교육 혁신 사례들, 교수학습 자료들, 이런 것들을 디지털 교과서부터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디지털 교과서는 아직 공개된 자료는 없고요. 다만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정부에서 예시로서 보여준 그런 자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지는, 이루어졌던 그런 교육들, 이런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에 해당하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그 교육들, 사례들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교사들 역시도 이런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끝내려 합니다. 자, 이 정도 소개를 제가 드리면은 아마 궁금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총신대 교수로서 지금 학생들을 만나긴 하지만 대학의 교수로서 얼마 전까지는 저도 현장에서 교사로서 학교의 경립학교의 교사로서 그 학생들을 만났던 경험도 있고 이런 교육을 함께 진행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Q&A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두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입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정책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검색을 조금 하면요.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이미 발표됐고, 관련된 내용들도 후속 정책으로도 많이 나온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교육부에서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이것을 좀 천천히 들여다보면요. AI를 활용해서 디지털 교육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후속 정책으로서요, 2023년 6월에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발표했고, 그 이후에도 2023년 9월에 에듀테크 지능 방안이라는 것도 내놨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도 있는데 에듀테크라는 게또왜 필요할까요? 디지털 교과서는 어떻게 보면은 에듀테크의 한 형태라고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어떻든 이런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들, 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교육적으로 원래 개발되지 않았더라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할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4년 4월에 교육부에서는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디바이스나 이런 하이테크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전달해주고 학생의 옆에서 도와줄 우리 교수자들, 강사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방안 역시도 발표돼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왜 하필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추진할까? 저 역시도 좀 궁금했거든요. 네, 2025년은 나름 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무엇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2015에서 수시 개정이라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지금 또다시 새끈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이 2020년입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 그리고 앞서 발표된 AI 디지털 교과서, 이것은 2025년에 나온다고 해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한 번에 일어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변화들을 한 번에 맞아들일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 일어난 시기다. 계속 골든타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예산들, 이에 맞춰서 관련된 예산들도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들이 교원 연수부터 학습 역량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말씀드린 이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역시도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여기도 나오지만은 이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서책 형태는 아니고 이런 에듀테크 기술들이 함께 결합된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네. 뒤에 구체적인 예시는 제가 따로 좀 준비는 했습니다. 근데 궁금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물론 학교 현장에 선생님도 계시고 강사분도 계시지만 학부모로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모든 교과서에 이 디지털 교과서가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2025년도에는 초등 수학, 영어, 정보, 그리고 초등 특수 국어과에 대해서만, 중등 경우에는 수학, 영어, 정보, 이런 일부 교과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고요. 순차적으로 이걸 늘어나간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장 우리가 만나게 될 것들은 이렇게 현재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가 이렇게 제시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없을까요? 네, 도대체 기존까지 우리가 했던 교육과 이 디지털 기반의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궁금해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서울 교육 정책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고요. 거기에 일부 실린 자료입니다. 여기를 봤더니 기존에 암기식 또는 지식 교육이 있었다면은 디지털 기반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은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단순 뭔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역량 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색종이를 접을 수 있다. 뭔가를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등의 역량 교육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식 공급자 중심의 교육 방법이었다면은 이제는 학생 중심의 교육 방법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 공급자는 쉽게 우리 교수자의 그 입장입니다. 교수자가 아주 과거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최근에는 정보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됐잖아요. 근데 이 정보를 접근하는 주체가 학생인 거고 교수자는 그 학생을 돕는 또는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로 돼야 된다 하는 게이 학생 중심 교육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기반 성형 선행 정답 학습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문제를 푸는 식, 지식을 묻고 그 지식을 맞다 틀렸다라고 풀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가르치는 걸 했다면 디지털 기반의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프로젝트형 문제 해결 교육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 기반의 문제 해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다면 혹시 교육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셨거나 또는 학창 시절에 교육학에 대해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저거 내가 아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교수학습 방법에서 이미 하던 건데? 또는 요즘에 누가 암기식을 해? 요즘에 다 역량 교육을 해? 학생 중심 교육해? 또는 프로젝트 기반 문제 해결을 해? 저 역시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 교육이 기존에 어떤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성을 추구한다라는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기존에 그러면은 프로젝트 기반이든 다양한 역량 중심 교육이든 이미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 디지털 기반 교육이 그래도 스페셜하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부분은 저의 해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 친 부분이 그 포인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아날로그 학습 환경이라는 것은 먼저 아날로그랑 디지털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약간하게 설명드리면 아날로그 디지털은 여러분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세요? 뭐 나는 아날로그성 사람이야, 난 디지털한 사람이야, 뭐 이런 표현도 쓰시기도 하던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수 있는 거는 우리 시계로 예를 들수 있죠. 시계 보면은 바늘시계 같은 경우는 뚜룩뚜룩 또 돌아가죠. 그런데 디지털 시계는 어때요? 숫자로 딱딱 끊어져서 표현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우리 온도계도 수은 막대 온도계는 온도가 막 변해요. 그런데 디지털 온도계는 숫자가 딱딱 끊어져서 표현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서 아날로그랑 디지털의 결정적인 차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정보가 연속되어 있냐, 데이터가 연속되어 있냐, 끊어져 있냐, 비연속적이냐.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보는 풍부하면 좋고 연속돼서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온도만 하더라도 막대 온도계 온도 변하는 거, 물론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건 알지만 중간에 얼마쯤 되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나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디지털로 이렇게 변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아날로그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디지털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걸까요? 디지털로 가야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고, 컴퓨터를 활용해야지 자동화를 할수 있고, 우리의 많은 부분의 편리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디지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여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디지털 데이터라는 겁니다. 끊어져야지 유한한 값으로 수렴할 수 있고, 그 유한한 값이어야지 숫자로 표현될 수 있어서, 그래야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담아놓고, 그래서 아날로그가 물론 정보도 풍부하고 좋긴 하지만, 관리의 편리성, 그리고 활용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디지털로 변환되고, 그런 디지털 데이터나 디지털 자료들을 활용한 학습 환경이 이제 새롭게 펼쳐진다.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없던 거긴 합니다. 그래서 확연한 기존 교육과는 좀 차별성이 되는 점에서 생각은 하고요. 자, 그 다음 중간 학습자 중심의 표준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공교육은 특정한 친구들을 위한 교육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 교육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주 못하는 친구, 아주 잘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잘하는 친구보다는 못하는 친구에 좀더 관심을 가지지만 일반적인 교수학습 환경, 교실에서는 그래도 중간 친구들, 평균 친구들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잡고요. 가능하면 좀 수준이 미달되는 친구들도 어떻게든 이 평균을 넘어가게만 하게. 거기를 목표로 해서 교육과정이 기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가능한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선생님은 한 분, 또는 아무리 학생보다는 교수자가 많더라도, 학생 수가 지금 아무리 줄더라도 어때요? 선생님보다는 당연히 학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을 개별적으로 케어하거나 교육하거나 하는 개별화 맞춤 그런 수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 교육을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디지털로 변환해서 제가 어떤 점이 좋다고 했나요? 굳이 아날로그 아닌 디지털로 넘어오게 되면 좋은 점.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럼 뭐할수 있다? 자동화를 할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자동화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그런 좀 미달되거나 하는 친구들, 기초교육이 안된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거나 아니면 한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기계를 대신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그 친구들이 단계를 좀더 나아가면 갈수록 거기에 맞춤으로 자동화해서 교육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상적인 교육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바로 이 학습자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기술적인 지원 덕분에 이제 표준 교육을 물론 추구하지만 여기에 더불어 이런 개별화 맞춤형 교육까지도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방향성이긴 하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나요? 그전까지는 표준 교육을 해야 되니까 획일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화된 교육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는 좀더 다양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자 한 명이 다가 아니라 그 교수자를 돕는, 선생님을 돕는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 AI 기반의 솔루션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양화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탈표준화라는 특징도 함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변화된 모습이 조금 좀 기대되시나요? 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소개드린 이 디지털과 그리고 맞춤형 교육,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교육, 도대체 이거는 어떤 걸까? 어떤 걸까에 해당하는 거를 그다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맞춤형 교육과 ITS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춤형 교육이 좋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접근이 있겠죠? 그러면 컴퓨터 과학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분야에서는 이 ITS라는 것으로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접근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맞춤형 교육은 과연 필요한가?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현재 대부분의 교수자들은 인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캐롤이라는 분은 1963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개별 학습자의 변인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학습자마다의 고유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변화하는 요소, 요인이 뭐냐 했을 때이세 가지를 연구자는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적성, 수업 이해력, 그리고 학습 지속력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뭐 적성이나 수업 이해력, 지속력 어떤 건지 네, 자료를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세 가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아, 세 가지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학습자마다 다르다. 라는 게 어떻든 연구자가 밝힌 겁니다. 그 말은 뭔가요? 반대로 학습자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교육을 하느냐란 말로 그 다음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 뭐이 연구 이후에도 관련 연구들이 쏟아지면서 학습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개별화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들도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이 나름 이 개별화 교육의 결정타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큰 방안을 일으켰던 논문도 있습니다. 졸카를 하신 분들한테는 블룸이라는 이 학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블룸, 또 블룸의 텍사노미 이런 것들이 교수학습 목표나 교수학습 그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어쨌든 이 블룸이라는 이분께서 발표하신 논문에 보면요. 투 시그마 프라블럼이라는 이 논문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기 나오지만은 개인 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전통적인 교실에서 강의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 그러니까 교수자 한 명에 학생들이 앉아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방식 있잖아요. 이런 방식의 수업에 비해서 1대1로 개인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평균 성적이 표준 편차 2배 이상의 높은 평균 성적을 나타낸다. 표준 편차 2배가 얼마지? 이게 뭐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그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든 굉장히 유의미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측에 제가 실어놓은 이 사파는 이 논문에 실려 있는 네, 사파인데요. 보시면은 처음에 제일 네, 뭉퉁하게 이렇게 예, 여기 뭉퉁하게 있는 요 그래프 있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방법은 요 X가 앞 이쪽으로, 제쪽으로 이렇게 오면 올수록 평균 성적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요? 이 가운데 뭉퉁한 부분이 이 집단의 평균 성적을 나타냅니다. 이 뭉퉁한 부분에 내려오는 이 X 부분. 여기에서 봤을 때이세 가지 언덕 중에 어때요? 평균이 제일 낮죠. 여기가 평균되는 부분이.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좀더 이쪽 제 쪽으로 좀더와 있는 이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이거는 전통적인 강의를 받았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서 형성 평가라는 평가 과정을 통해서 나름 피드백을 받은 그래도 일부 선생님들이 평가도 해주고 피드백을 받은 친구들의 성적입니다. 어때요? 평균 성적이 좀더 올라갔죠? 자,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 이렇게 우뚝 솟은 듯한 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바로 개인 튜터링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 성적입니다. 보시면 평균 성적 자체도 제일 높고요. 그리고 Y축이 의미하는 거는 그 해당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이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학생들이 고르게 전반적으로 다 평균 성적이 높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실험은 굉장히 예전에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교수학습 환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상황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이후에 유사 연구들이 사실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확인한 것은 개인 튜터링을 받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공통되는 의견들입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 물론 이런 문제가 또는 해결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맞춤형으로 개인 지도를 하면 됩니다. 네,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1대1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맞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각 학문 분야마다 나름 해결책을 내놨겠죠. 그럼 컴퓨터 과학에서는 ITS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ITS. 여기서는 어떻게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로 자동화해서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ITS의 플레임은 Intelligent Tutoring System, 그래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작동 방식이 이렇습니다. 먼저, 근데 쉽게 가정하실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자녀들 혹시 요즘에 태블릿이나 이런 거 켜가지고 뭐 들어가서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문제 풀고 그리고 영상도 보고 그리고 문제 풀었으면 나중에 성적도 나오고 그게 포인트 얻고 그런 서비스들 특히 어린 자녀 둔 가정에서 한 번씩 써보시죠. 또는 뭐 요즘에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솔루션을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을 합니다. 학생이. 그러면 처음에 그 사용자가 그냥 들어와서 끝이 아니라 나름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어떤 건가요? 나이가 몇 살인지 또는 나이 지금 학년은 몇 학년이고 뭐 어느 지역에 살고 등등 그리고 성별이 뭔지 아니면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등의 그런 개인적인 정보들을 입력을 합니다. 또는 문제가 제시될 경우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해가지고 간단한 문제나 사칙 연산 등의 학년의 그 나이에 맞는 문항들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런 평가 과정도 거치게 되면은 어떤 이 모든 게다 뭔가요? 학생에 대한 정보죠. 이거를 ITS는 크게 인지적 정보, 정의적 정보로 나눕니다. 인지적 정보라는 것은 학생이 문항을 푼 이 인지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이고요. 정의적은 그것과 별개로 뭐 심리적인 상태나 어떤 그 학생의 처해 있는 환경이나 이런 등등의 정보들을 말합니다. 이건 당연히 뭐 서비스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이 모이게 되면은 무엇이 가능하느냐? 우리 기계학습은 여러분 혹시 기계학습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아마 여기서 기계학습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쉽게 데이터들을 좌표 공간이라는 곳에 흩어놓고 예를 들어 뭐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살짜리, 두 살짜리, 세 살짜리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가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속성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좌표 공간에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왜? 우린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좌표 공간에 이렇게 데이터를 위치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설명하는 어떤 규칙성, 패턴을 여기서 찾아냅니다. 그 패턴을 찾아낸 게 바로 기계학습이거든요. 자, 그런 패턴을 만든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학습자를 가상으로 이 학습자가 어떤 인지적인 상태를 가졌는지, 정서적인 상태를 가졌는지를 가상으로 모델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모델링.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그냥 함수식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 어떤 숫자가 계산돼서 나오는 그런 함수식 하나가 가상의 학습자 머리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학생이 어떤 걸 모르고 아는지가 우리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거치게 되는데 당연히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학생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도 풀고 하면서 이런 정보가 하나씩 쌓입니다. 이런 쌓인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자 모델링한 게 바로 학습자 모델이라고 불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학습자 모델이 있게 되면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이 친구는 이런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약한 것 같아. 예를 들어 수학에서도 수화 연산이 약해.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이 부족한지, 반대로 또는 어떤 점이 잘하는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기계학습이 잘하는 게 패턴화된 그 규칙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런 예측이 가능해졌다면 이제 뭘 해야 되나요? 그 학생에게 마치 선생님처럼, 너 이게 부족하네? 그럼 너 이거 공부 좀더 해. 라고, 지시를 해주는 이런 교수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튜터 모델이라고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추천해 줄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가요? 우리 교육을 할때 참고서나 교재가 필요한 것처럼 당연히 이 시스템도 이 학생이 예를 들어 수화 연산 영역이 부족해 하면은 수화 연산에 해당하는 문제를 뽑아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이 바로 지식 도메인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ITS에서 크게 구조를 나눈다면은 세 가지로 나눈다면은 기본적으로 학습자 모델, 그리고 튜터 모델, 마지막으로 지식 도메인 모델.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따로 따로 만들어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딥러닝이라는 기법이, ITS는 딥러닝이 일반화되기 훨씬 전에 나왔던 이런 연구 분야고요. 이 ITS에 역시도 딥러닝이 딥러닝 기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발전을 이루는 게 바로 이 학습자 모델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학생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자녀든 우리 학생들을 교육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뭔가요? 우리 아이가 또는 우리 학생이 어떤 걸잘 모르는지를 아는 게 내가 아는 게 먼저 중요하지 않나요? 또는 학생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래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자 모델의 그런 딥러닝 기법으로 이 학습자 지식 상태를 예측하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면은 그냥 간단히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식 도메인 모델에서 필요한 걸 뽑아서 추천만 해주면은 굳이 어렵게 뭐 전략을 세울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학습자 모델 부분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뭐이 분야를 날리지 트레이싱, 지식 추적이라고 부르는데 뭐이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사용자 데이터라고 옆에 나와 있죠. 거기에 ID 15라는 말은 학생이 어떤 학생인데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번호로 그냥 그렇게 붙인 겁니다. 추석부처럼. 이 학생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1111 이렇게 돼 있죠. 1번 문제를 계속 풀었다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문제를 낼때 우리 선생님들이나 강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수학에서의 수화 연산에서도 더 들어가서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덧셈 이런 식으로 개념의 최소 단위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선 특별히 키 컨셉이라고 부르는데 그 컨셉이 1번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쉽게 20 더하기 2랑 23 더하기 3이랑 두 개는 다른 걸 묻는 건가요, 여러분들? 다시 20 더하기 2랑 23 더하기 뭐 예를 들어 5. 이거는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리라는 큰 개념을 묻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유형의 동일한 컨셉을 묻는 문제를 쭉 풀다가 또 다른 컨셉을 풀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밑에 나와 있는 RT라고 돼 있는 거는 이 친구가 첫 번째는 0이면 틀렸고, 그다음에는 1이면 맞았고, 뭐 틀렸고, 이런 식으로 쭉 정보를 수집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기본적인 데이터고요. 최근에는 이 데이터 외에도 학생의 개인적인 정보나 이 학생이 문제를 풀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 또는 뭐 그때 몇 번째 만에 뭐 풀었냐 등등 다양한 정보들이 추가로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두 가지 학생 아이디와 이 문제 번호, 그다음에 반응, 정답력 이것들이 기본적인 필수 데이터로 쓰이긴 합니다. 이런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옆에 그림은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나름 이 구조가 우리 학습에서 많이 우리가 좀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낀 게 뭔가요? 하나 정보가 내가 아는 게 들어왔으면 걔가 계속 평생 동안 남아있으면 좋은데 어떤 일이 생기나요? 까먹죠. 맞아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망각 곡선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학습이 일어나고 그 학습이 이 지식 상태가 높아졌다가 점점 다시 떨어지는데 다시 복습을 해야 다시 올라가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과정을 옆에 보면은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옆에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써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실제 계산을 통해서 예, 비슷하게 유사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문제를 풀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정보가 더해지고 또는 빠지고 이런 식으로 더하고 빼지고가 여기 중간에 있는 주황색과 네, 여기 초록색 부분에 그 각각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계산돼서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문제를 풀면 풀수록 나중에 지식 상태라는 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주황색과 초록색에 그 학생의 지식 상태가 숫자 형태로 기록이 돼서 남는 겁니다. 자, 이런 기록된 정보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뭘 뽑아내느냐? 문제가 주어졌을 때 마지막에 PT라고 위에 써져 있죠. PT. 이거는 확률입니다. 확률. 예를 들어 1번 컨셉의 문제를 풀었을 때이 친구는 맞을지 틀릴지를 0에서 1 사이에 1 사이에 확률 값으로 얘가 반환을 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기계학습 모델은 함수입니다라고 한게 보시면은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뭐가 하나 뿅 나오죠. 마치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처럼. 그래서 제가 함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어쨌든 얘는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주면 그 해당하는 그 컨셉의 문제를 얘가 맞을지 또는 틀릴지, 맞는다면 몇 퍼센트로, 틀린다면 몇 퍼센트로, 이런 식으로 네, 리턴해 주는 게이 모델이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있을 때, 학생의 지식 상태를 알수 있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지식 상태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여러 모델을 제가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열한 건데, 첫 번째 모델만 놓고 보면은, 자, 제일 끝쪽에 이렇게 색깔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제일 처음에 주황색, 여기 제일 끝에 주황색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도형 A라는 개념을 묻는 거. 그 밑에 초록색은 측정을 묻는 거. 그다음 도형 B, 소화현상 A, 소화현상 B를 묻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쯤 돼서 왜 계속 수학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라고 할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 분야가 ITS 분야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수학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칸 아카데미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처음에 만드신 분이 그 조카였나요? 조카에게 수학 교육을 먼저 시키기 위해서 먼저 만들었던 컨텐츠잖아요. 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수학이 사실 수학 공부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학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관련 데이터가 사실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만 가져온 거지 데이터만 있다면 영어과 뭐 다른 과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기술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각그 유형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유형들을 처음 옆으로 보면은 쭉 박스 같은 게 이렇게 나열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주황색 박스가 의미하는 거는 우선 색깔부터 말씀드리면 진하면 진할수록 그것을 맞출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옅어지면 질수록 맞출 확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황색의 첫 번째 줄 보면은 개념이 어때요? 처음엔 진했는데 가면 갈수록 좀 연해지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위 상단에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쭉 나열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 친구가 총 문제를 50개를 풀었어요. 처음에는 도형 A 문제를 풀었고 그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도형 A 문제를 풀고 맞았고 그게 쭉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초록색이 동그라미가 있는데 비어있죠. 그 말은 뭐냐면, 측정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틀렸고. 그 다음에는 도형 B 문제, 유형의 문제를 맞았고. 그 다음은 소화현상 A를 쭉 틀렸죠? 네,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럴 때마다 밑에 세로로 보면은 칸이 그게 뭐다? 그렇게 풀었을 때, 그때마다 다른 영역들, 도형 A부터 소화현상 B가 어떻게 지식 상태가 이렇게 나올지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끝에, 그 마지막을 본다면, 이 학생의 그럼 현재 지식 상태는 어떻게 봐야 되냐? 바로 이 부분, 끝부분이죠? 이 부분을 봐야 50번까지 풀었을 때 도형 A는 이 정도, B는 이 정도
도형 A, 측정 도형 B, 마지막 소화현상 B까지 이런 지식 상태를 가졌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은 제가 마치 좀 사기치는 그런 걸로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가 물론 한 학생이 최소한 50개 정도 문제 이상을 풀고 이런 데이터들이 쌓였을 때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법령적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나온 기술로 보면은 그래도 85점 정도, 80점에서 85점 정도는 맞춥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라는 표현을 사실 이쪽 분야에서 쓰진 않지만 그냥 정확도 말 그대로 맞췄냐 틀렸냐를 봤을 때한 85점, 85% 정도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게 이미 나와 있긴 합니다.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게 상용화되기에는 좀 부족한 기술이긴 합니다. 아직은. 자, 이렇게 됐고요. 다른 것들은 뭐냐면 이게 뭐 앞서 보여드린 게 DIKT라는 세 번째 모델인데 이거 말고도 세상에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네, DKT, 뭐 DKVMN 등등 이런 수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동일한 것들을 한 비교한 자료인 거고요. 하여튼 작동하는 건 이렇게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학습자의 지식 상태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별 학생 한명한 명당 이 상태를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학생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도 적용한 경보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됐나요? 뭘볼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보시면은 분명히 이 친구는 제 위에 것만 보더라도 주황색 도형 A를 쭉 맞췄는데 이쪽에 끝쪽에 도형 A를 쭉 맞췄는데 다른 밑에 있는 뭐 측정이나 도형 B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변해요. 들이. 그러니까 예측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이걸 보고 연구자들은 뭘 생각했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개념들 간에 사실 관계가 있죠.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도형 A나 도형 B는 큰 영역이니까 물론 문명 구체적인 게 다르더라도 서로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도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한 명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도 같이 모아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옆에 있는 게 그거를 처리하는 수식인데요. 뭐 수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비교해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요 컨셉들입니다. C0부터 C6까지가 주요 컨셉 번호인데 이런 컨셉 번호들을 가지고 개념 간의 선후 관계. 여기 보면 C0 다음에 C1, C2, 그다음에 C2와 C3는 서로 간에 같은 관계다 이런 식으로 뭐 개념 간의 상호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업을 준비하실 때 혹시 그런 고민 안 하셨어요? 학생이 이걸 모르는데 그러려면 뭘 설명해야 되지? 사전에 뭘 가르쳐야 되지? 그런 거를 예전에는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걸 고민했고 개념 간의 위계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이고 그리고 전문가가 누구냐, 분야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 좀 차이의 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해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제시하는 거는 그거를 데이터 관점으로 적용해서 이런 관계도 역시 초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육 과정을 만들 때좀더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앞서는 다른 연구에서 이 학생들 그리고 전문가들 통해서 받은 자료 가지고 한 거고요. 이 방법은 당연히 제가 제안한 건 아니고 이미 그 다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입니다. 앞서 제가 칸 아카데미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이게 다그칸 아카데미는 수학과 관련된 개념들의 번호들입니다. 이런 키 컨셉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옆에 그림은 뭐냐? 같은 색깔 있죠. 여기 가운데 쭉 옆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이쪽 아래쪽엔 빨간색 있고 노란색 있고 있잖아요. 이 색깔이 의미하는 거는 같은 유형의 컨셉이라는 겁니다. 이런 컨셉들이 색깔로는 이거 사람이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는 뭘 뜻하느냐? 우리 기계학습에서 곤집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유사도가 높거나
서로 간에 상관이 높은 이런 속성들을 같이 속성을 가진 데이터들을 같은 위치에 모아놓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표현을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사하죠. 보면은 가운데 초록색이 모여있는데 물론 옆에 초록색이 옆으로 벗어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갈색이 좀 붉은 갈색 같은 게 모였는데 거기에도 파란색이 갑자기 뜬금없이 뿅 나오긴 해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이 개념이 분집화 또는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사람이 제안한 것과 이렇게 유사도를 보인다. 그러면 사람이 아직 우리 인간 전문가들이 아직 이렇게 위계도를 만들지 못한 그런 컨셉에도 반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모델을 정확히 쓴건 아닌데요. 여기에는 학생의 점수, 기말고사 예를 들어 점수를 예측하고 그 점수가 나올 때 영향을 준, 긍정 영향을 준, 부정 영향을 준 다른 요소들, 다른 과목들은 뭐가 있을까 해서 그것들을 수치화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뭐가 가능한 거야? 여기 빨간색은 더 높은 값을 예측하도록 영향을 준 거고, 파란색은 낮게 준 거니까 학생한테 피드백을 준다면 이 중에서도 낮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이 수순서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천까지도 가능해요. 약한 점이 있다면 그 약한 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개념들을 여기 문항 키 컨셉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번호들이. 이런 것들을 순서를 나열해서 제공해 줄수 있다. 이걸 학습 경로라고 하는데 이런 추천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은 어려우셨죠? 네. 기술적으로 제가 간소화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잘 모델링만 하면 보여드린 것처럼 약점에 대한 예측 그리고 그 컨셉 간의 관계를 통해서 교수학습, 교육과정 설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컨셉들의 문항들을 제시하는데 그거를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 그런 것들 역시도 제안을 할수 있다. 제시할 수 있다. 라는 게이 ITS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네. 질문들 혹시 올리셨나요? 제가 이제 사례 볼 때는 이제 내려가면서 같이 보면서 할 건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사례 부분입니다. 우선 이런 말씀드린 이 ITS 방법이 실제 일부 디지털 교과서에도 적용이 아마 될 겁니다. 저도 아직 구체적인 형태를 본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많은 자료들이나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맞춤형으로 진단을 통해서 학생의 예측을, 학생의 상태를 예측해서 추천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분명 적용되실 것 같습니다.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사용자분들이 보시는 거는 그 밑단에 이런 기술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보진 않으실 거고요. 어떤 점을 보냐면 여기 보시면은 대시보드라는 게 결국에는 사용자 또는 교수자 학생 학부모가 보시게 될 화면입니다. 그 예시가 물론 이거는 그냥 러프하게 그려진 거라 정확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제시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쪽에도 보면은 학부모용 대시보드에 이 학생은 뭐 이런 영역이 뭐몇 퍼센트 정도 또는 몇점 이런 수치로 표현되는 것도 있죠. 나도 이 수치로 표현되는 부분이 앞서 보여드린 그런 기계학습 모델이나 어떻든 수학적 모델링 속에 나온 그런 방법들로 예측이 돼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이 될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는 이렇게 안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개별 학습 때 데이터가 아직 만충분히 쌓이지 않을 거고요. 물론 유사 학생들의 데이터를 사전에 가지고 이걸 통해서 예측을 한다고는 할수 있지만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룰 베이스라고 해서 규칙 기반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져서 거기에 따라 평가를 내려서 추천해주는 점수가 나왔다가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데이터로 예측을 한 다음에 검증을 끝나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적용돼서 나올 건데 근데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밑에 인공지능이 적용됐든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 적용됐든 룰 베이스로 그냥 사람이 만든 기준으로 그 예측돼서 나오든
그 두 가지는 크게 차이 없이 보여지기는 할 겁니다. 디지털 교과서 궁금하시다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이런 겁니다. 그냥 유튜브에 AI 디지털 교과서 매칭데이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하셨고, 이게 녹화 영상으로 4시간짜리 1편, 2편 이렇게 꽤 뭐 한 8시간 정도인가요? 어떤 꽤긴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영상을 보시면 국내에 그래도 내놓으라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셔서 이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라고 보여주시고 있어요. 아마 정부가 만들려는 것들도 그런 것들 중에 최대한 선별해서 가장 좋은 형태로 나오긴 할 건데, 그런 것들을 보신다면, 네,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영상을 제가 준비하긴 했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좁아서, 네, 넘어는 가겠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크게 초등이든 중등이든 크게 수학, 그리고 영어, 정보. 물론 이제 초등에서는 특수국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과목들이 대표적이죠. 디지털 교과서 나올 게.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것들과 이 정보라는 게 차별성은 뭐냐? 결정적으로는 이 코딩, 프로그래밍 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내용 특성상. 그래서 이런 코딩하는 툴이 그 안에 내재될 거고, 이 안에서 이런 블록 코딩도 있을 거고, 텍스트 코딩도 있겠지만, 여기에 아까 보여드린 ITS나 챗봇 형태의 튜터가 함께 들어가면서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고 하는 게 앞서 보여드린 그런 영어나 수학과 좀또 차별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잠시 앉아서, 네, 실습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질문들은 없으셨군요. 네, 질문들은 없으셨군요. 괜찮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질문 남겨주셔도 돼요. 현장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 했을 때 사실 어려움은 큽니다. 무엇보다 딥러닝이나 이런 AI 기술들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하면은 어려움들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무엇보다 그 극단적으로 어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한다면 컴퓨팅 파워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무엇보다 이 제공되는 것들이 무료기도 하고 해서 좀 유용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자,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 스타일을 내가 다른 곳들에 적용해서 그런 스타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면 이것도 고흐의 그림이죠. 아마. 예. 네. 이런 영상에도 이런 필터처럼 이렇게 적용을 할수 있다면. 네. 그리고 이 뒤쪽에도 네. 이런 것들을 네, 적용할 수 있다면. 네. 이것도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 챗GPT나 이런 거 보셨으면 생성형 AI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그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일부 그림에 여기 보시면 이 빈센트 반 고흐가 가지는 특징 있죠. 빈센트 반 고흐만의 그림의 특징. 그런 특징들 요소만 뽑고 피처란 이름으로 이 기존에 있는 그림에다가 그 특징을 일부 교체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합성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 발전된 형태가 생성형 AI 형태이긴 하거든요.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학생들이랑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 실제 딥러닝을 해서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때 뭐 어떤 도구가 있느냐? 여기 링크를 여기 코랩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코랩이라는 솔루션에 그냥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런 코랩이라는 솔루션에 들어가면은 이런 코드들, 이런 이제 딥러닝을 할수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나 코드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만 조금만 하시면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실행하려면 최소 3D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코랩이라는 도구,
이용해서 이 연결 중이라는 거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여러분 컴퓨터가, 제 컴퓨터가 램이 이 정도고 디스크가 이 정도냐? 아니에요. 이거는 구글의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곳에 내 계정으로 작은 공간이 생기고 그 컴퓨터 일부 성능을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실행을 누르게 되면은 이거 좀 돌아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지를 직접 여기다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바꾸고 싶은 이미지 그리고 스타일을 가지고 싶은 이미지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입력을 이렇게 하시면 밑에 이제 만들어져서 나올 겁니다. 네, 비주얼라이즈해서 나올 건데 이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온다면 어떤 게 그림이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네, 직접 학생들이랑 말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실습 도구를 여기서는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 챗봇 혹시 관심 있지 않으세요? 학생들이랑 또는 내가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 교육하시다 보면 특히 중고등에서는 학생 상담 일정 잡는 거 중요하지 않으세요? 저도 대학에 와서 생각보다 학생들 면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잡을 때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바로 이거는 따로 코딩하는 거 없이 학생들이랑 이제 상담을 저를 대신해서 상담 대응을 해주고 할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시간상 제가 이 도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게 따로 제가 코딩한 게 아니라 상담 약속 신청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할수 있을지. 그러니까 챗봇이 사실 의미가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챗봇에 AI가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챗봇한테 뭔가를 요구하거나 명령을 했을 때이 챗봇은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이 프로그램에.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상담 약속이라는 걸 하고 싶구나, 아니면 뭔가를 요구하고 있구나, 이런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해요, 상담 원해요, 이게 다 뭐예요? 아, 상담을 약속하고 싶구나라는 의도죠. 이런 텍스트들을 쭉 입력했을 때, 인공지능에 적용되는 거는, 이거, 지금 제가 입력한 이 예시 말고도, 이와 유사한 말들,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기분이 좀안 좋고,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이 말의 의도는 뭐예요? 상담이죠. 아, 이거는 상담 신청을 하려는 의도구나라고 예측을 하게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그런 식으로 의도를 예측해주고 파악해서 얘는 이미 제가 입력한 이 텍스트 중에 하나로 리턴을 알려주는 겁니다. 옆에 바로 테스트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녕이라고 제가 입력해서 결과를 기다리면 에이전트, 이 챗봇이 너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했다? 아, 웰컴. 의도가 뭐다? 인사구나라고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담이 하고 싶네라고 제가 만약에 챗봇한테 입력했다 치면 어때요? 상담 약속 신청이라는 인텐트 의도구나라고 분류를 했죠. 이런 식으로 이 여러 가지 의도들을 직접 만들고 할수 있는 챗봇 빌더입니다. 이거 역시도 구글에서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는 건데요. 여기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 가면은 라인이나 페북 메신저나 이걸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로 바로 서비스를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제가 웹 데모라는 걸로 해보면요. 이 링크를 들어가서 보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안녕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아이프레임 형태를 이걸 가져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사이트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이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용화된 서비스가 결코 아니에요. 상용화된 서비스가 결코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용화된 실제 서비스 만드는 건 아니고 교육 자료로서 또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용도로서 학생들이랑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루코 스튜디오, 요즘 데이터 과학이 유용하니까 그런 루코 스튜디오나 아니면은 여기 계신 많은 여기 현장에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 강사님들이라면 이 서비스는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티처블 머신 같은 거 많이 보셨죠?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이건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네. 이런 모델들 실제로 보고 네.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이 모델을 배포까지도 가능해요. 모델 배포. 그래서 만들 수도 있고요. 기계학습 분류 모델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수 있는 서비스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접근이 간단하니까 뭐 이런 일반인 대상 교육에서 많이 활용되시던데, 시작하기 누르면 예를 들어 꽃병을 그리라고 해요. 그래서 뭔지 알것 같아요. 열도 강강이 또는 부메랑 또는 무지개 또는 개구리 또는 모래시계 뭔지 알것 같아요. 사과 이제 알겠어요. 꽃병 맞죠? 예,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벤치래요. 뭔지 알것 같아요. 나무 또는 컴퓨터 자, 합판 그럼 이제 시트 알겠어요. 있고요. 벤치 아, 맞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고 사실 끝내면은 그거는 그냥 놀이겠죠. 중요한 거는 학생들한테도 이걸 보여준 다음에 여기 데이터 세트라는 걸 들어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 예시에는 사과가 없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 기계가 컴퓨터가 내가 그린 게 사과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보여주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사실 여러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동의를 사실 하신 거라 여러분이 그렸던 또는 누군가 그렸던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기계학습은 공통적인 패턴을 찾는다라고 특징, 피처라는 특징들의 공통점을 찾는다. 그거를 패턴한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보시면은 사과라는 거의 공통점 여러분 뭐예요? 우선은 아래가 둥글둥글하죠. 둥글둥글. 그리고는 이 둥글둥글 위쪽에 무엇이 있어요? 뾰족한 게 솟아있죠. 그게 바로 특징입니다. 피처. 그러니까 기계가 사과라는 게 어떻게 그린지 얘는 몰라요. 다만 동그란 거 위에 뭐가 솟아있어라는 그 특징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게 도입했을 때, 새로운 게 제시됐을 때, 이것도 사과 아니야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를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알수 있는 그런 교수학습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페인트 위드 뮤직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뭐냐면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게 하늘에서 연주된다면, 물속에서 연주된다면, 또는 거리에서 아니면 이런 뭔가 일본풍의 그런 환경에서 이 악기가 어떻게 변할까? 예를 들어, 저기 밑에 보시면 컵부터 몇 가지 악기가 있어요. 이것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러면은 네. 소리 들어갔나요? 네. 플룻이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날 거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를 바꿔서 이번에는 물속으로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똑같이 플룻이 있는데 자, 이렇게 그려졌다면 얘는 어떤 소리를 낼까? 약간은 다르죠. 자, 여기서 끝내면 당연히, 그냥 재밌네 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느낌표 되어 있는 것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라이브러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들어가서 눌러보시면, 여기에도, 네, 콜앱 데모,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걸 누르시면 아까 그 들어가 있는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여러분이 가져다가 코딩해서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GAN이라는 알고리즘 들어가 있는데, GAN은 대표적인 생성형 알고리즘, 생성형 그 기반의 알고리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자, 이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Somewhere. 자, 되게 유명한 노래죠. 그쵸?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Over the Rainbow. 예. 이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에 맞춰서 바이올린 연주되는 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들었는데, 그렇게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오버 더 레인보우를 잘 연주했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바이올린은 생성된 음악입니다.
자, 보이스에서 가져오는 특징들 있죠. 그 피처들을 가지고 아까 스타일 트랜스퍼랑도 맥락은 비슷한데요. 이 바이올린에다가 바이올린의 기본적인 가진 또 특징이 있는데 그것들 결합해서 실제로 연주한 게 아니라 이 보이스를 가지고 새롭게 생성해낸 겁니다. 여기에 있는 소개된 이 사람들이 적용한 이 알고리즘이 바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플룻으로, 뭐 마림바를 바이올린으로, 뭐 마찬가지로 이걸 다시 이런 다른 음악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것들을 이런 생성의 알고리즘을 만든 거고, 그거를 여기다가 아까 적용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물속에서 연주를 했던 거 소리를 딴게 아니라 이런 피처들을 조합해서 이런 식으로 생성해낸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되게 특이한 일을 많이 하죠. 이런 서비스들은 다 어디 있냐면요. 여기 Experiments with Google이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다시 말하자면 구글이랑 특별한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한테 좀 유익할 만한 그런 소개한 것뿐인데요. 이 구글이 그래도 좀, 그래도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이디어가 좋거나 하는 그런 연구자들이나 이런 단체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후원을 해줘서, 대신 거의 무슨 그렇게 후원을 해줘요. 대신 조건은 그들이 만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소스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꼭 해야 돼요. 공유를. 그래서 그 다양한 재미난 플랫폼도 아까 보여드린 티처블부터 그런 다양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몇 개가 있냐면 스파리먼트 쪽에 가시면은 여기에 1,600개 정도의 이런 다양한 재미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뭐 많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어떤 디지털 수업이나 이런 걸 해보실 때 여기에서 이 사이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다양한 뭐 사이트들이 있는데 EBS 컨텐츠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무상으로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이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EBS 소프트웨어 줄임말인데 여기 가셔서 여기 이솝 강좌라는 곳에 가면은 여기에 수많은 컨텐츠들, 영상들 다 무료고, 그리고 무엇보다 도서. 도서에 가면은 여기 초등교재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교재, 소스코드, 강의, 교재 구입 안 하셔도 돼요. 교재 다운로드하시면 PDF로 봐도 받아집니다. 이런 것들도 볼수 있고, 그 외에도 뭐 맞춤학습 진단이나 뭐 이런 등등 되게 유명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도 여러분이 강의를 하시거나 또 활용하실 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계신다면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가 미리 좀 준비를 하겠다 하면은 이런 교시혁명 선도교사라는 그런 기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참여하셔서 연수에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좀 많이 배우셔서 현장에서 적응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Q&A 시간입니다. 네. 그 채팅창에 그래도 남겨놓으시면 제가 좀 확인 나중에라도 하고요. 그 관련된 궁금하신 그런 것들은 여기 주관사 분들 통해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은 그래도 꼭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은 로그인해야 여러분의 이력도 당연히 남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력이 남아야 관리도 되고 그리고 접근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꼭 로그인을 하시길 또는 회원가입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셔야지 무엇보다 마이페이지라는 곳에서 내 정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강의를 들었고 이 강의를 들었을 때 후속 강의는 어떤 게 있을지 등등 이런 추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 홈페이지라는 것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내 홈페이지에 다른 학생들을 여기 보시면은 홈페이지 관리, 강좌 관리 등을 통해서 뭐 사용자도 친구들도 모집할 수 있고 그 친구도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공되는 컨텐츠들이 그래도 굉장히 유의미해요. 네. 물론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누군가한테 추천했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컨텐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는 AR 실습이라는 영역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수용은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크게 좀 키워주셔야 될것 같아요. 교수용은 아니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들어와서 눌러서 찍 진행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티처블 머신 같은 거 한번 설명을 드렸죠. 티처블 머신 같은 거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들을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나 강사님들, 성인들은 그냥 좀 보고 찾아보고 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 학생이 혼자 들어와서 여기 시작하기 누르면 여기에서 지금 학습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설명들이 쭉 나와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위해서 화면 비율 때문에 좀 이렇게 깨져서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서 설명도 나오고 다음으로 넘겨서 이렇게 지도학습 이런 것도 진행할 수 있고요. 질문들을 지금 올려주셔서 하나 그래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질문 올려주신 것 중에 디지털 강사 참여할 수 있는 연수는 뭐가 있나요? 입니다. 우선 그 강사님들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기관에서는 그런 연수 과정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거기서 참여하시는 연수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 역시도 매년 업데이트되거나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외부 강사인데 초등 수업의 경우 가입과 로그인이 가장 어렵습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죄송하지만 추가로 초등 수업에서의 가입과 로그인이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초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가입시키고 그리고 로그인시키는 게 어렵다라고 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코드.org 서비스 아시나요? 코드.org 같은 경우는 아우러브코드라는 그런 서비스, 미국에서 아우러브코드라고 누구나 다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식으로 어떤 캠페인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거를 몰라부터 이걸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서비스에서 적용됐던 그런 플랫폼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가입하실 때 교수자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교수자로. 그래서 교수자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교실을 만드실 수 있어요. 뭐 무슨 초등학교, 무한상상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아까 여기 예를 들어 주셨지만 로그인 가입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는 뭐가 좋냐면 학생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가 이거는 제가 다행히 실증명은 아닙니다. 나이도 이제 잘못된 가짜 데이터죠. 여기 보면 비밀번호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이미지로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도 당연히 학생이 선생님이 직접 입력하고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따로 자기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일괄로 아이디를 만든 다음에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비밀번호도 이런 이미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유사한 것들은 아까 보여드린 이 기관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홈페이지 관리에서 여기 회원 관리에 들어가면은 이 회원들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도 제가 임의로 마음대로 만들고 하면서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어떻든 있습니다. 자, 학부모 입장에서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선은 디지털 교과서가 사실 세상에 없는 게 나온다 라는 건 아니에요. 이미 10년 전, 그 이전에 10년 전쯤으로 해서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정부 차원에서 이미 실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물론 거의 PDF 정도에 가까운 그런 거에 클릭하게 되면은 영상이나 아니면 관련 이미지나 아니면 외부 링크로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정도의 서비스가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런 디지털 책과
차이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ITS 등의 기법을 이용해서 학습자의 지식 상태나 상태를 예측해서 추천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더 보강되는 형태고요. 물론 기존처럼 그런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들, 뭐 아니면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접목되는 형태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요? 이런 도구들은 정부에서도 공통적인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도구는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고요. 그 교과서에서 배우려는 그 학습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 곁다리가 되는 디바이스 또는 도구 활용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거나 신경 써야 되거나 그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실 건 없고 그냥 지금 하는 공부 열심히 하면서 네, 지내고 있으면은 큰 문제 없이. 그리고 활용 적용에서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현장의 연구가들이나 선생님들 또는 정부나 또는 만드는 출판사들이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고민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편하게 쓰실 수 있게. 네, 출시되는 생성형 AI 서비스는 맛보기 해봤지만 코딩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애들과 소통하는 중 당장 코딩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코딩이라는 표현보다 컴퓨터 과학을 그래도 좀 배우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제 앞에서 이렇게 그 이 영상을 송출해주고 하시는 우리 소장님이 앞에서 계시고 한데요. 이분과 분명히 제가 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컴퓨터라는 디바이스를 활용하고 하는 건데 이 컴퓨터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고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 데 이해가 있으면 코딩을 모르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제어하고 또는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딩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솝 강좌 중에 그 컴퓨팅 시스템 영역일 거예요. 아마 옛날에 만들어진 건데, 네. 여기 보시면은 네, 클릭 소프트웨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이 컨텐츠는 컴퓨터 과학 전반에 대한 개념들을 쉽게 다룹니다. 네, 이런 개념서 아니면 차라리 헬로 이비 소프트웨어에서도 코딩 부분 말고 앞단의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가시면 강의 목차에 엔트리 편 말고요. 스크래치 편이 있는데 어쨌든 컴퓨팅 시스템이나 이 프로그래밍 제외한 다른 영역들에 대한 이해가 함께 먼저 선행이 되고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고 프로그래밍은 이 동작하는 걸 내가 직접 제어하거나 프로그래밍할 때 필요한 명령어일 뿐이거든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코딩보다는 코딩을 배우면 오히려 코딩 언어가 바뀌면 계속 배워야 되고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훨씬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7월 말까지 온라인 코딩 파티라고 이솝 포함해 다양한 채널 로그인 필요 없이 해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온라인 코딩 파티라고 이거는 우리 그좀 링크를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여기 검색하시면은 소프트웨어 중심사에 과기부 산하의 창업과학 창의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매년 두 번씩 이렇게 페스티벌을 합니다. 아까 국외에 아웃 오브 코드라는 코드다 오아지라는 플랫폼이 있듯이 국내에도 이런 코딩을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많은 솔루션들이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미션처럼 참여하고 거기에서 또 수료증도 얻고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이벤트로 선생님들이 이런 수료증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선물도 주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보다 게임이나 미션 형태로 재밌게 코딩이라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여기에는 코딩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재미난 것들을 학생들이 볼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채팅창에 월간 디지털이라는 자료집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 지금 이런 소개드린 유용한 서비스나 사이트나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파이썬 관련해서 제가 또 작성해서 올리기도 할 건데요. 그런 유용한 정보들을 네, 웜씨 디지털 이름으로 이 미래체험 이 운영해서 네, 제공하신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이런 다양한 기회나 서비스들 또는 유용한 것들을 함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서비스들을 보시면은 우선은 내가 또 저것도 배워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게 부담되실 거예요. 저 역시도 모든 세상의 언어들 다 내가 알아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런 혹시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컴퓨터 과학 개론서.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아니면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보는 Y라는 시리즈 책들도 있잖아요. 그런 류의 만화책들. 그런 것들 컴퓨터 과학이나 이런 개론서 같은 것들 학생이 자녀분이랑 같이 하나 사서 같이 한 장씩 보면서 아 컴퓨터란 게 이런 거구나 아 코딩이랑 이게 필요했구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는 기회를 한번 이번에 만약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보신다면 좀 도움이 오히려 현실적인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지금 저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아 시니어분들께는 AI가 생소한데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까요? 근데 AI라는 게 뭐 사실 크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데 그 입력해서 처리돼서 출력하는 그 과정에서 이 처리에서 과거에는 사람이 다 일일이 명령어를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보내라고 명령어를 미리 정의를 했어요 프로그램을. 근데 지금은 AI는 그 프로그램 짜는 부분을 데이터만 가지고 패턴을 찾아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게 하는 게 차이거든요. 그거일 뿐이지 기존에 있는 서비스 AI가 접목된다는 뿐이지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안면 인식이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사람이 이러면 사람이고 등 들어올 사람이 이건 아니야 라고 집적한 건데 이제는 AI가 생기면서 그런 게 편의성으로 쉽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니어분들한테 AI를 설명드린다라기보다는 AI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AI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것을 이렇게 쉽게 만들거나 제어하거나 할수 있는 기술인 것뿐이고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더 직접적으로 필요하신 거는 어떻든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개인정보 확인하시고 차라리 그 병원 위치 확인하시고 급할 때 찾는 위급경보 알려주는 것. 그런 것들을 오히려 디지털 리터러시 소양을 알려드리는 게 먼저 우선순위지 않을까. 굳이 그분들한테 AI 기본 원리, 생성 원리, 뭐 생성의 AI란 이런 것들을 굳이 알려드릴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지금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해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초등 자녀분이 지금 아마 몇 살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초등이라면 지금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실과 교과서에 인공지능이라는 내용 요소가 아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미 그런 것들 배우긴 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사실 배우는 것보다도 그 기반이 되는 컴퓨터랑 어떤 거고 컴퓨터에서 데이터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결국에는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따라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디지털 데이터랑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뭐 인공지능 교육이다, 뭐 다양한 이름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컴퓨터 과학에 대한 또는 컴퓨터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에 먼저 기반이고 먼저지 않을까.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자동으로 프로그래밍, AI 개발,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플러그드는 쉽게 말 그대로 플러그를 뺀 상태,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하지 않고 놀이나 체험으로 어떤 개념을 알려주는 것을 언플러그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언플러그드가 다른 데에서도 물론 있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순서 규칙 정하기 이런 것도 수건 돌리기로도 그 개념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플러그드를 굳이 왜 강조하느냐? 왜냐하면 이런 디바이스를 활용하려면 제약이 많잖아요. 회원가입돼야 되고 우선 비싸기도 하고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하고 하는 것뿐인데 인공지능 교육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아마 하시는 게 인공지능 교육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체험 교육 또는 컴퓨터 과학 교육이 거예요. 유치원에서 하시는 것도. 그래서 가능하냐 여부를 따지면 가능은 하겠지만
어떻든 그 교육 역시도 큰 범위에서 보면은 컴퓨터 과학 교육 또는 정보 교육 형태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냥 컴퓨터 교육을 만약에 관심이 가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자녀에게 좀 해주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컴퓨터에 대한 이해 또는 컴퓨터 과학에 대한 이해 그런 교육을 시켜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은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무료 서비스들부터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 해요. 처음부터 부담되시게 유료인 서비스 중에 훌륭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서비스들을 무턱대고 하시면 나중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그리고 무턱대고 사시면 그 처치곤란이잖아요. 교구 세트들 이런 거 계속 무턱대고 사시기보다 그런 무료 서비스들을 먼저 노출시키고 학생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다라고 한다면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유료 서비스도 좀 고민해 보시거나 인근에 뭐 이런 교육기관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먼저 여기 미래체험이나 이런 그 강의들 있잖아요. 특강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관심 가질 수 있는 방법 우선 학교에서 소속된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서 정보들을 학부모님들께 많이 보냅니다. 의무적으로라도 뭐 이런 온라인 코딩 파티를 합니다. 뭐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유관기관에서 이런 거 한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제부터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있으니까 먼저 그런 것들을 참여하시면서 학생에게 제시해 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인공지능 교육, 인공지능 윤리 등 아직 안전장치가 미흡한데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인공지능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컴퓨터에 대한 거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영국 같은 경우 영국 BBC라는 우리로 치면 KBS에 해당하는 국영 방송입니다. 여기 바이트사이즈라는 플랫폼에 가면은 BBC에서 운영합니다. 여기 보면은 프라이머리부터 세컨더리 나오는데 브리티시 공화국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지죠. 그중 잉글랜드로 들어가서 여기 KS1 우리로 치면은 만 5세에서 7세 사이인데 우리로 치면 1학년이에요. 여기에 가시면 컴퓨팅이라는 게 필수 교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팅. 네, 여기에 보면 알고리즘부터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아닌데 보면은 알고리즘은 프로그램 말고도 네, 컴퓨테이션 띵킹, 여기 디바이스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나 아니면은 개인 정보의 중요성, 아까 말씀하신 윤리 이런 등등의 디바이스를 다루는 것 등등 이런 컴퓨터가 전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담겨 있고 의무적으로, 의무교육으로, 필수교육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을 이미 이렇게 글로벌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다시 드리면, 인공지능 교육, 인공지능 윤리 등 안전자 미흡함 해야 할까요? 인공지능을 교육한다는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인공지능 이전에 기반이 되는 이 컴퓨터 과학에 대한, 이 또는 정보교육, 이 컴퓨터 과학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교육들. 우리가 인공지능을 안 쓰더라도 이 휴대폰으로 메일을 찾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네트워크나 무선 인터넷 쓰시지만 보안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잘 아시나요? 그걸 맨날 그 인터넷 기사분들에게만 맡기실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그런 인터넷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학생들한테. 네, 네트워크 정보나 인터넷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등등. 이런 정보들을 지금은 좀 비대칭적으로 프로그래밍만 어떻게 보면 강조된 형태인데 이런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학생들한테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책으로도 읽게 소개해주고 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우려하시는 이런 인공지능 윤리나 인공지능 교육은 이런 걸 바탕으로 나온 어떤 특별한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것들을 네, 굳이 소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마무리해 주셔도 좋다라고 저한테 사인을 주셨네요. 제가 채팅창을 켜니까 이게 화면이 막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마무리에는 그 채팅창을 띄우지 못했지만 끝나고 나선 채팅창을 꼭 보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비대면 이렇게 뵙는 게 저한테도 처음이긴 했는데요.
과정에서 조금 어색함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네. 좋게 좀 봐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앞서 소개드린 이런 교육들은 어떻든 현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 고민 통해서 점점 갖춰 나갈 거고, 완벽하지 않지만, 네, 이렇게, 다듬어 나가면서 진행은 될 건데, 강사로서 또는 누군가의 부모로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 아이에게 좀더 이런 것들을 기회를 좀 줘야 되겠다. 또는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보여주시고 노출시키고 하신다면, 아이들한테도 네, 일부 도움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 결코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네, 큰 우려 없이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럼 여기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